2020 WK리그 수원도시공사와 보은상무의 시즌 17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또 보은상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비록 성적은 조금 아쉽지만 또 승점을 통해서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앞쪽으로 길게 붙여준대요. 오! 그대로 슈팅이 되면서 위협적인 다시 뒤쪽으로 논스톱 크로스 붙여줍니다. 수비가 먼저 발을 갖다 대면서 보은상무가 막아냈습니다. 이은미 길게 붙여줍니다. 앞쪽에 여민지 빠른데요. 여민지 1대1 찬스. 여민지 주춤 그대로 슛 들어갔습니다. 선취골 뽑아내는 여민지. 수원도시공사가 경기 시작한 지 4분 만에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플레이오프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반도영 앞쪽으로 땅볼 패스. 박스 안쪽에서 오 그대로 굴러간대요.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아직 공 살아있고요. 다시 한번 슛! 아우 들어갔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동점골을 뽑아내는 보은상무. 아 이번에는 정말 멋진 슈팅이 나왔네요. 안쪽으로 투입. 서진주 그대로 올려줍니다. 헤더! 오우! 이번에도 득점을 만들어내는 수원도시공사입니다. 아 경기에 앞서 저런 크로스 장면을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와 오늘 정말 공격적인 모습에서 좋았어요. 짧게 연결 온사이드입니다. 여민지 수비가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서진주의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골! 추가 골 만들어내는 수원도시공사.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인트 이후에 왼발 낮은 크로스 그대로 슛! 높게 떴습니다. 수비 숫자 공격 숫자 똑같습니다. 모처럼 기회 잡았네요. 1대1 붙어봅니다. 그대로 슛! 골키퍼 선방! 네, 모처럼 막중한 임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트래핑 좋았어요. 여민재 멋진 트래핑이고 슈팅! 조금 약했습니다. 네, 방금 슈팅 반대 전환 문미라를 봤는데요. 문미라 짧게 연결 슈팅 노립니다. 조금 약했습니다. 네, 압박 좋습니다. 그러자 길게 클리어링. 네,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보은상무의 시즌 17라운드 경기. 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진영을 받고 화면 왼쪽이 수원도시공사, 화면 오른쪽에 노란색 유니폼이 보은상무입니다. 오른쪽 잘 열었고요. 이현영, 6탄 방어, 돌아설 수 있나요? 오우! 반박자 빠른 슈팅이 그대로 골키퍼에게 막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 공 들어가 있는데요. 아, 이번에도 노련하게 연결 성공. 오른쪽 잘 봤습니다. 크로스 기회 오나요? 접어넣고 그냥 슛! 골키퍼 정면! 박스 안쪽 붙여줬습니다. 맞지 않았고요. 그냥 슛! 득점합니다. 모처럼 공격 기회를 맞이했던 보은상무. 네, 시즌 막판 이제 월요일, 목요일 연속해서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체력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수원의 공격 열렸어요. 슛! 들어갔습니다. 추가 골 뽑아내는 데 성공하는 수원도시공사. 이제는 스코어 4대1입니다. 네, 교체가 많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조금 어지러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확실히 수원도시공사는 이렇게 뺏어냈을 때 침착하게 자신의 진영으로 다시 만들어 오려는 모습들이 오늘 경기 좋은 모습으로 위험한 지역에서 그거 이게 뭐죠? 제가 칭찬을 하는 와중에 치명적인 패스미스가 나왔고 네, 보은상무가 만회 골을 터뜨렸습니다. 스코어는 4대2. 송다희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붙여주는데요. 오우! 아무도 맞지 않으면서 그대로 골키퍼에게 향했습니다. 돌파 이후에 왼쪽으로 열어졌습니다. 한아름!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하지만 그대로 천하늘에게 안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공을 점프해서 잡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다 보면은 떨어지는 과정에서 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강하게 때립니다.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됐습니다. 아 본성은 짧은 패스 좋아요.
확실히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보은상무 선수들이 빠르게 올라가 봤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의 체력 소모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보은상무도 나올 수 있죠. 붙여줍니다. 1대1 스피드전 온사이드입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슛! 아, 하지만 각도가 없었습니다. 송다희가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공 들어갔는데요. 그대로 발리 슛! 그대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골키핑에 능한 권은솜이 차단. 네, 이렇게 양 팀의 경기 마무리되었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보은상무의 17라운드 경기. 수원도시공사가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오늘 정말 화끈한 공격전을 펼쳐졌던 양 팀인데요. 아, 정말 중계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왔습니다.